83쪽, 맨 마지막 단에 세주부터 자르죠. 맨 위에 농민호인 이수전 여기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농민호인은 농민호인 농민의 그 호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문의 농민의 그 호인은 이수전하고 이미 밭을 갖고 다 농사 짓는 사람 호주들은 전부 다 정전법에 의해서 밭을 우선 기본적으로 나눠줬으니까 그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수전하고 기 가중 남이 여부도 그 가족들이 많은데 그 가족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여부 그 남은 사람도 그중에 이 가족들이 중남 여러 남자들이 많은데 그 집안에 거기에 남은 사람도 또 이구 수전 여비라. 또한 이구 수전 그 식구로서 식구 수대로 밭을 비례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족 수에 따라서 호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중에 여러 그 남자 둘중 가운데 그이 나머지 사람들도 또한 19그 수대로 비례해서 밭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받는다는 거죠. 전지를. 비는 예하라. 비는 비례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민만 주는 게 아니고 사농공상 중에 이제 농민에 대한 전지는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사공상가도 그 선비의 집안이나 그이 공인들 또 상인들의 그 집에도 수전 토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구 내 오구내당 농부 1인하니 오구내당 농부 1인하니 그러니까 다섯 식구 오구가 다섯이죠. 다섯 사람들 그 사공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안에는 다섯 명을 그 농부 한 사람에 해당 시켜서 이 전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인이면 농부 한 사람에게 해당되니 차위 평토 가이 위법자야라. 이것을 일러서 평토 땅을 그 공평하게 하는 거. 그뭐 직업이라든가 또 여러 처지가 다르더라도 토지들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히 위법자여라 법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토지를 공평하게 함으로써 법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약 살림. 그다음에 위에 자는 늪 숫자예요. 늪. 늪, 이 농사를 잘칠수 없는 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림이나 수탉이나 그 늪과 못 같은 땅들. 그다음에 월릉, 이건 이제 뭐좀 구릉지, 언덕 같은데 그런 데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문로, 소금노자예요. 소금노. 이것은 그 땅이 예, 이 지력이 다 해가지고
그 아주 이전그 황폐한 땅을 순노지지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순은 진야라, 순은 다함이다. 그 다음에 이건 소금밭 석자인데, 소금밭 석로지전이라, 석로지전. 그러니까 또 이제 바닷가에 염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들. 이런 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들, 그러니까 산림이나 뭐늪 같은 데나 구릉지나 아주 황폐한 지역이 다 해서 소금밭 같이 황폐한 땅들, 이런 데는 불생 오곡이 되는 거예요. 그 오곡을 다 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자라지가 않아. 오곡이 자라지 않으니 불생 오곡하니 각이 비, 교자예요, 교. 메마른 땅 교자예요. 석변에 요자 쓴 거예요. 메마른 땅 교. 그러니까 그 비교, 그 땅이 비옥하고 메마른 것. 또 다소,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위, 차라. 그것을 차등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의 이그 비옥함과 그 메마른 땅들, 그런 것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를 따져가지고 또 차등을 두어서 전지를 배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민년 20 수전하고 백성들이 나이가 20살이 되면은 전지를 받고, 토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의 귀전. 60, 60살이 되면 이제 농사를 잘못 지으니까, 노쇠해서. 그때는 그 땅을 다시 나라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20살에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경작하고 나서 60살이 되면은, 그 땅을 다시 국가에 다시 반납한다는 거죠. 제야왈여여, 들에 있으면, 들에 있는 것을 여라고 하고, 그 공전 가운데 그이 농사를 관리하는 여막을 둔다고 그랬죠. 그것을 여라고 하고, 제읍왈이라, 읍에 있으면 이것을 리라고 했다. 읍에 있는 것을 마을 리자 있어서 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두리, 들에 있으면 여자를 쓰고, 도읍에 있는 땅에는 리자를 썼다는 거죠. 전료, 컨대,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생각해보건대, 황제, 역당 사차이 이 12묘로 위 여사하니. 가만히 지금 이 전제를 생각해 보니까 상나라의 제도, 상제, 상나라의 제도도 또한 당사 이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해가지고, 섬나라의 제도도 이와 비슷해가지고, 이 14묘로, 그 14묘를 가지고 여사를 삼았으니, 여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부 경 공전 실묘라. 그한 사람이 실제로 공전을 경작하는 것, 실경공전, 실제로 공전을 경작하는 것은 7묘였다는 거예요. 7묘. 그러니까 이 상나라 때 70묘씩 나눠줬다고 그랬죠. 한 집안에 70묘씩 나눠줘서, 여기서 70묘에서 여기서 14를 빼면은 14, 70에서 14, 그 여막 쓰는 그 농지
를 빼면은 56묘가 남죠? 70에서 14를 빼면 56묘가 남아요. 그럼 56을 8 지분하려면 7, 8이 56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7묘씩 공전을 경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시역, 불과, 11야, 그렇다. 이것도 또한 그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국가에 내는 것이 70묘 중에 1묘에 해당하는 공전에서 나온 소출을 세금으로 내니까 10분의 1 내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은 통함이며, 철은 통함이며, 고른 것이다.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철은 서로 통하게 하고 고르게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는 하야라, 빌린다는 뜻이다. 빌린다는 뜻이다. 페이지 보죠. 주자왈 상의컨대 일찍이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일찍이 의심하건대 맹자소위 맹자께서 말씀하신 바 하후시 50이 동하고 그 하후시 때에는 50묘씩 나눠줘서 공법을 사용하고, 50이 공하고, 그 다음에 은인 70이 조하고, 그 은나라 사람들은 70묘의 조법을 썼고, 70이 조하고, 주인은 100묘의 철이라. 두 나라 사람들은 다 100묘씩 나눠줬다고 그랬죠. 100묘, 를 배분해서 철법을 썼다는 거예요. 조세법에. 그러니까 하우시 때는 공법을 쓰고 은나라 때는 조법을 쓰고 주나라 때는 철법을 썼다. 후지는 각각 50, 70, 100묘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제 나눠 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맹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공불의 여차라. 무엇을 염려했냐면은,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까봐 염려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 불의 여차.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까봐 염려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왕들이 강이 천하지 초에, 강은, 지경 강자죠. 그 경계를 천하의 경계를 다스리는 초기에 땅을 이렇게 배분해서 이 나눠주는 천하를 경계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 초기 때 처음에 주허다 전자요. 밭도랑 견자, 밭도랑 견자, 밭도랑 견, 그 다음에 이것도, 또랑, 해자죠. 회, 붓도랑, 또, 구두, 도랑이고, 그 다음에, 혁도, 큰 도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랑의 크기에 따라서 견, 회, 부, 혁, 이러한, 이, 땅을 구분하는 도랑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선왕들이 처음에 천하의 그 강토를 관리할 그 처음에 그 허다한 이러한 밭도랑의 경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견해 부 혁의 류를 가지고 그이 허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단 12 인력 요한. 여기에 아주 대단히 많은 큰 인력이 여기에 소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이 여러 가지 그이 경지 땅의 지역을 나누는 그 경계를 만들어서 또랑을 만들려면은
백성들의 인력을 많이 동원해야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약 4, 52 등위 70하고. 근데 만약에 시자 52 증액 증위 70. 이 50으로부터 그것을 늘려가지고 70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한나라 때는 50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는 70묘, 주나라 때는 100묘씩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50묘에서부터 70으로 늘려서 이제 그 배분을 하고, 또 자 72 증이 100묘면 또 70묘로부터 이것을 늘려가지고 100묘를 만들게 되면, 100묘를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50묘 줬다가 70묘 줬다가 100묘 줬다 그러면 이게 경계가 뭐이 매일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간 허다 강리를 그밭 사이에 그 허다한 그 경계 다스리는 것을 도합 갱계 모두 다 다시 고쳐야 하니, 그죠? 이것을 그 토지 사이에 허다한 것을 가지고 모두 다 합해서 다시 그것을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공무처리라. 아마도 이러한 이치는 없을 것이다. 이럴 리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50 줬다가 70 줬다 100몇 준다고 해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경계를, 온 나라의 그, 이 땅의 경계를, 도랑을 다 바꿔갖고 새로 고쳐가면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거야, 지금. 지금 후세 유추해 보건데. 그래서 맹자 당시에, 미필 칭견. 맹자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직접 보지 못했던 거예요. 50에서 70, 70에서 100, 이렇게 그 전지를 늘려갔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걸 직접 보지는 못하고 지시 전문 여차. 다만, 그 전에 들은 것이 이와 같았던 것이라는 거야. 지시 전문 여차하니 공역 난 진신야라. 또한 모두 다 믿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믿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거야. 이렇게 토지를 50줬다 70줬다 100묘를 주게 되면은 그 허다한 경계를 다 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고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맹자도 이것을 보지 못하시고 전에 들은 것을 이와 같이 말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 질문하는 거예요. 소원 정지지 그 말한 바, 그 정지의 법. 그것을 이 주례 제설 고지는, 그것을 주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로 그것을 고찰해 보면, 이 주례 제설로 고지면, 그러면 여미우 실압자 하야오. 그러면 또한 비유실압 다그 주례에 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합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야오 어째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전법에 대해서 주례의 여러 가지 설을 보증해 보면은 그다 이렇게 딱딱 합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Why? 대답하기를, 오 전장의 고 이론지, 야. 내가 앞장에서 이미 그것을 이야기했다. 이미 이야기했으니, 대저 맹자지 허니. 대저 맹자의 말씀이 후괄 추본 3대지 유제나, 비록 그 3대에 남겨진 제도를 그 미루어 근본해 가지고 그것을 유추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소래요. 그 3대 유제의 근본에서 그것을 유추한 것이지만, 연이나 상고 기대. 항상 그큰 것을 들었고, 이 불필 진어 기세하라. 반드시 그 세세한 것까지에는 하지 못했다는 거. 그 맹자의 말씀이 3대 그 유제 3대에 남겨진 제도, 그것을 근본에서 이루어서 말씀했지만은 큰 것을 들어서 얘기했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의 불이여 문야라. 그 뜻을 스승 삼고, 사기의 그 뜻을 존중하고, 불이여 문, 그 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글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 되는 거야. 그큰 뜻을, 그큰큰큰 뜻만을 취할 것이지, 뭐 세세하게 지금 그 문을 참고해서 그걸 하나하나 따질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개기 소통 관인은 대저 그 소통하고 그 간이함은 간단하고 간략하고 쉬운 것, 그것이 소통하고 간이한 것은 자성 일가, 스스로 일가를 이루고 내 경륜지 활법 이언을, 이것이 바로 그 경륜의 그 살아있는 법이건을, 그러니까 그것이 그이 대략 통하고 그것을 간단하고 아주 간이하게 하는 것이 그 스스로 일가를 이룬 경륜의 활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거늘 기 어찌 구유곡사, 구자는 어디 그 융통성이 없는, 마음이 아주 좁은 걸 얘기를 해요. 아주 융통성이 없는 선비들이나, 그다음에 아주 그릇된 선비들, 곡사, 모든 이 일들을 자꾸 이제 왜곡해서 말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선비들이 견제 문의자, 그 문의를 견제한 것. 이게 이 뜻이 옳으냐 그러냐, 자기 의견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잘 진행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걸 우리가 견제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이 융통성이 없고 아주 그릇된 소견을 가진 선비들이 그 문의를 견제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소능지제야. 그 능히 알수 있는 바이겠느냐. 그런 이 구유곡사들이 문의를 견제해서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왈, 뭐라고 얘기하면 3대 수전
다소지 부동은 하여.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3대의 토지를 이 백성들에게 주고 주는 거 수전.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은 것은 죄송입니까? 3대 수전 다소지 부동은 하여. 3대가 한 나라에는 50, 그다음에 은나라엔 70, 주나라엔 100을 줬는데 그렇게 이 땅을 받는 것이 그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장자 상원지 의원이와 장자가 일찍이 이것을 말했거니와 또 진씨와 서씨도 진씨와 서씨도 여규 서론이라 또한 그 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설이 있었다는 거죠. 진 씨나 서 씨도. 그러나 변이나 계약유 가이자 모두 의심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다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에. 개전제 기정이면 대개 토지 제도가 전제가 이미 정해지게 되면 그러면 즉기 부도 전역이 진짜네. 부도 진역이 토지가 정해지면 그 도랑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 구역을 정리해 놓은 것 그런 것들이 부도 진역 그런 것들도 여규 일정이 불가 역자원을 또한 한번 정해지면은 불가역,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한번, 또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획해서, 지역의 경계를 나누어서 정하면은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근내 역대 경제, 하야. 지금, 이에, 그 대를 바꿔서 그 하운주 3대마다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그 제도를 다시 고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를 바꾸게 되면은 배유 증가 그렇게 해서 매번 증가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70, 100묘 이렇게 그 제도를 바꿔서 매번 증가하게 있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즉기 노민 동중하야. 그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노민. 그 다음에 그 민중들을, 움직이게 해서, 동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이 구획을 다시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일거리가 많아져가고, 백성들이 불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노민, 중동하야. 폐계, 이성지 업하여. 이미 그 이루어진 생업을, 이성지 업, 이미 이루어진 그 생업을 폐게, 그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지역에, 지금 바시니몬이 다 이제 정비를 다잘 해놨는데, 이제 경계를 바꾼다고 그것을 전부 다 또, 다시 하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갖고 놨던 생업이 다 망가지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민 부득복 손주지
염려하니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이랑을 만들었던 밭의 묘를 그것을 이 부득복 그것을 따르게 할수 없으니 그러니까 먼저 이 만들어 놓은 그 전지에 땅에 그러한 이 이랑들을 그런 것들을 다시 번복하게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번호 여기 심이라 그 번잡하고 소요스러운 것, 소란스러운 것이 시끄러운 것이 또한 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지 맹자지 언이나 그 맹자의 말씀은 내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부지 맹자지 언이나 기소이 약차자 그 이와 같이 한 까닭은 이와 같이 하신 까닭은 과하야오 과연 무엇이겠는가 진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이제 진씨와 서씨도 얘기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진씨하고 서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씨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시의 홍수 방 평하야. 그 한나라 때 홍수가 이제 평정이 돼가지고 가경지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었는데 그때는 홍수가 막 평정이 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었다는 거야. 근데 지상이 침광하고 그 탕나라에 이르러 점차 넓어지고 땅이 점차 넓어졌다는 거죠. 또 주의 대비하라. 주나라 때에는 크게 잘 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크게 갖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이 경작할 땅이 점차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늘려서 일반정에서는 호인 기자 경제를 중국어 보건소입니다. 다음 복원해 정에서는 주었다는 거예요. 소재입니다. This topic, 호인 마켓, 종로 커뮤니티 헬스 센터. 그리고 서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서씨는 고자의 그 옛날에는 민약이라 백성들이 범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전소희 용족이나 그 밭이 작아도 그 쓰임이 충족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백성들이 거약했기 때문에 땅이 적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후세 미문이 용광이라 그 후세에는 비문 그 운이 더욱 넓어졌다는 거예요. 더욱 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명이 더욱 발달이 돼가지고 미문. 그래서 용광. 그 쓰임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토지의 쓰임이 더 넓어졌어. 고로 그래서 수전지대에 그 땅을 주는 그 즈음에 수시가원이라 그 때에 따라서 더해주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서 씨는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 쓰임에 따라서 이 토지가 점차 더 해서 주게 된 것이고, 아까 이 진 씨는 그 토지가 이 여러 가지 개간이 되고 나라에서 홍수가 잘 다스려지고 이러므로써 쓸수 있는 땅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차 좀 많은 전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원장씨 말하기를 양시운 철자는 양시가 말한 그 철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철야니 통한다고 하는 것이 통할 철이죠. 통한다고 하는 것이니 겸 공조의 통령야라. 그것은 공법과 조법을 겸해서 통하는 것이다. 공법과 조법을 통해서 두루 통할 수 있게 그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이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로 맹자왈. 그래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야 구일이 조하고 청컨대 그 들에는 구일이 조하고 9분의 1로서 조법을 쓰고 그리고 중에는 그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방에는 9분의 1로서 조법의 세법을 쓰고 국중에는 11파 자, 그 10분의 1을 스스로 내게끔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게끔 10분의 1을 내게끔 청했다는 거죠, 맹자가. 그래서 팔가계사 100명. 그래서 8가구가 모두 사전 100명을 이제 받고 기중 위 공전 그 가운데 공전을 두고 소위 구일이 조여라. 그 이른바 9분의 1의 조법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묘씩 다 놓아주고 그중에 100묘를 공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 세금을 내게 하는 그 조법을 썼다는 거죠. 그것이 구일이 조고 그다음에 국중에는 11이 4자고 그 국중에서는 10분의 1로 해서 스스로 내게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용공법을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법에 공법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상수로 정해서 세액을 그 정해진 대로 내게 하는 거. 그것은 이제 국중의 10분의 1을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차 주인 소위 위 철야라. 이것이 주나라 사람들이 바로 철법으로 삼았던 것이다. 주인 소위 위 철법 철야라. 정씨가 이르기를 주제 기내 용 공법하고 그 기내에는 그 왕도 안에는 공법을 쓰고 방국 용 조법 그 나라에는 그 조법을 썼으니 나라에는 조법을 사용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유 득어 차여인정 여기에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터득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내에는 공법을 쓰고 거기 이제 농사를 짓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는 공법을 쓰고 바깥에 외곽에
이 향리에는 조법을 써가지고 이 나라의 세제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문을 보죠. 용자왈 취지는 막선어 조요. 막 불선어 공인이 공자는 교 두세지 중하야. 2위 상 하나니 낙세에 인미 낙녀하야. 다 취지 불이 이라도 여기 다시 보죠. 용자는 이 옛날에 그 현인인데요. 옛 현인이라고 뒤에 주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용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토지를 다스리는 것. 그것은 막선호 조요.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조법. 그러니까 공전을 가운데 두고 힘을 조력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다스리는 데는 이 조법보다 좋은 게 없고, 막 불선어 공인이 공법보다 정해진 수의 이 세금을 내는 거, 정해진 양의 세금을 내는 거, 그것보다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불선, 나쁜 것이 없으니, 조법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공법보다 더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는, 비교한다는 거예요. 개교한다. 뭘 비교하냐? 세지 중. 그, 여러 해의 그, 중간 가운데 시 여러 해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균해 가지고 그 중간치를 그 비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위 상 하나니 그것을 상법으로 삼는 되는 거예요. 일정한 수 일정하게 내게 한다는 거죠. 세금을 정해 가지고 상으로 해 가지고 변하지 않게 딱 일정한 수를 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세에 그 풍년이 드는 해, 낙세에는 빈미낭자하야 그 곡식들이 낙녀는 낭자하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막 흐트러지게 막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낙녀라고 했어요. 낙녀에서 아주 곡식들이 낭자 해가지고 그래도 다 취의 불이학 많이 취해더라도 취해들면 좀 많이 내게 하더라도 있으려 그래도 불이학 그것이 포악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학 포악함이 되지 않아. 뭐 풍년이 들면은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좀 많이 걷더라도 그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즉 과취지하고 적게 취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만 취하는 거예요. 또 흉년에는 분기전이 부족 이연을 분이라는 것은 땅에 비료를 줘서 아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 밭을 그 아주 비료를 줘서 북돋아 주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를 잘 줘가지고 그이 곡식을 길러도 소출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분기전이 부족이거늘. 그런데도 즉 필치 영원하나니 반드시 그 채울 것을 취함, 가득히 채우는 것, 가득히 채우는 것을 취함이.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이 양을
내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흉령이 들어도. 그러니 위민 부모하야, 백성의 부모가 돼가지고, 위민 부모하야, 백성의 부모가 돼가지고 사민으로 해해연 장종세 근동하야, 백성으로 하여금 해해는 눈 흘길 해자야. 눈을 흘겨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 한스럽게 이 세태를 한탄하는 모양을 지금 해해연이라고 한가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주 한탄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한스럽게 보게 해가지고 그 세태를 장종세 근동하야 장차 해를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그 1년 내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종세토록 근동하냐. 아주 부지런히 노동만 하게 해가지고, 부득이양 비부모하고, 그래도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힘들어서 1년 동안 고생을 해도 부득이양 부모,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 이거는 빌릴 대자죠. 조개패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대, 이걸 이제 패를 그 사이에 쓴 건데, 요새 이제 대부할 때는 위에 대자가 있고 밑에 조개패를 쓰죠. 친대의 익지하야.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데도 거기다 또 부족하니까 낼게 세금 내게 부족하니까 남한테 오는 거야. 빌려. 빌려서 그것을 더해가지고 빌려서 빚을 내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타 노치로 전호 구하기면 그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전호 구하 그 또랑과 불엉에서 구하 또랑과 불엉에서 전호 부르게 한다는 거야. 전전하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오제 기 위민 의아리오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백성의 부모 된 것이, 그 백성의 부모됨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런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 용자라는, 옛, 편이니 낙은 음이 낙이다. 해는 올해 반이다. 예로 읽었나 봐요. 올해 반절이다. 종목 종해 그 눈을 따라서 따르는 거 이렇게 이제 흘려보는 거 그것을 이렇게 쓴것 같아요. 종목 종해 라 하고 혹은 음이 오 현자인데 비름 현자 비름현 보현 반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현 반절이라면 변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어떤 자는 음이 오현 반절이라고 하는데 이 해자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양은 보성이다. 양기부모 할때그 부모를 봉양한다고 할 때는 거성이고 오는 오제 할때 오는 총성이다. 용자는 고현이라. 용자는 옛 현인이다. 용자는 옛 현인이다. 낭녀는 유낭자니. 낭자와 같으니 언 다야라 많다는 말이다. 많음을 말한 것이다. 낭자하다는 거죠. 부는 공.
용의 반절이다. 용, 옹. 도는 옹야라, 옹야라. 북도도 옹자에 이럴 때도. 원래 이제 막을 옹자, 막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이제 땅을 북돋아 준다는 의미예요. 옹야라. 영은 마냐라. 영은 가득합니다. 해는 예운의 후계 또는 오계 불의 반절이다. 해로도 있고 여기 지금 쓴 것처럼 예로도 읽고 이랬나 봐요. 위유금에 올해 반이라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올해 반이라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 지금 앞에 올해 반절이라고 돼 있죠. 뭐 잘못됐다고 의미 이렇게 세 줄이 하나 음에 관한 거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엔 또 지금 우리가 읽는 음하고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은 시계하라. 한시하라. 여기 해는 한시하라. 해는 한스럽게 보는 것이다. 한탄한 아주 그 한탄하면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해연 할 때. 근동은 노고야라. 노고이다. 근동 부지런히 노동하는 거 이것은 아주 수고롭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노고. 칭은 거야라. 칭이라고 칭대할 때 칭자는 거 든다는 뜻이다. 대는 차야라. 차야니 빌린다는 것이니 취무로인 이 출식이 상지하라. 그 남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취무로인 남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그리고 출식이 상지하라. 이자를 내서 이식을 내가지고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남에게서 물건을 취해서 이식을 내서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쌀 같은 것을 곡식 같은 것을 이제 구워다가 와서 거기에 대한 이식을 내서 그것을 상환하는 거. 출식이 상지하라. 익지는 그것을 보탠다고 하는 것은 이족 취용지 수여하라. 그 취용 그 가득 취하는 수죠. 가득 취하는 수를 그것을 족하는 것이다. 가득 채우는 수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수. 그러니까 정해진 상법에 내는 그 세금의 그 양을 가득 채우는 것을 충족하는 것. 충족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더해서 낸다고는 한다는 거죠. 치는 유자여라. 치는 어린아이다. 치는 어린아이. 문 질문하는 거예요. 공법 대우지 유재원을.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지금 공법은 공법보다 나쁜 게 없다고 용자가 얘기했죠. 공법이라고 하는 세법은 대우에 남긴 제도이거늘. 대우가 남긴 제도라는 거예요. 그 공법의 세법은. 그러니, 그런데, 기불선 약탄은 하여. 그 불선함이 이와 같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는 거예요. 어째서인가? 대우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해온 그 제도인데 그것을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와 주자께서 얘기하시기를 토치 임시 방언지
의원이와 푸시와 임씨가 일찍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씨와 작법 필시오 조하고 조모 정인이 고지불이찬은 비불지하라 세 이금야. 소신은 뭐라고 했냐면 작법, 법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처음에는 좀 엉성하다는 거예요. 거칠 조자요. 처음에는 잘 모든 법이 처음에는 딱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다가 끝에 가서 종호 정 나중에는 정밀해진다는 거예요. 고지불이 옛날에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비불지하라.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요. 세이금야라. 그 세가 미치지 못해서이다. 처음에는 모든 제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엉성하다가 나중엔 정밀해지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세태가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방기 비유 공야에 과열로 그 공법이 없을 때에는 그 공법이란 세법도 없을 때에는 이공위선이라 그 공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야. 처음에 이제 공법을 그 전에 공법이 없다 그것을 시작한 것도 그때는 공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최선의 세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급 기, 공이 후에 그 이미 공법이 그 이미 그것이 미친 후에 네? 공법이 이제 이 미친 나중에 이제 시행 해서 이제 지난 후에야 이런 소리죠. 급기 기공이 후에 그래 모든 제도는 한참 시행해 보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공법을 시행한 후에 직이유 불선야라 그 불선함이 있음을 좋지 못한 점이 있음을 나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소 씨는 이야기하고 임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 씨와 우공지법 부주지 보는 그 우의 공법인 부주의 그 세금은 부세는 부두 세금이죠. 유착추로 하등 자하니 그 다른 등급보다 이게 번갈을 탁 찬데 번갈을 차 뭔가 좀 다르게 내게 했다는 거예요. 저 정해진 그 등급보다 항상 뭐 얼마를 딱 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세태에 따라서 번갈아 내게 한그 제도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착추로 차등 자하니 불이위세지 상수하고 불이위세 그 해에 정해진 숫자를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위세지 상수하고 그리고 또한 우인유에 즉
식이 통용이 보조지라. 또그 유예라는 이 제도가 있었나 봐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관리들이 그런 이제 농사 현황을 나아가서 그것을 미리 이 파악해서 이제 세제를 정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유예, 그것을 유예를 인해서 그 풍년인가 흉년인가 그것을 시찰을 해가지고 보조지, 그것을 도와서 그것을 보조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이 상수를 딱 이렇게 일정하게 정하진 않고 그때그때 흉자인가 풍자인가 이것을 나가서 보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조하게 해서 세금의 양을 정했던 거예요. 그것을 한것 같아요. 주제 향수, 앞에 나왔었죠. 주제에, 주나라 제도에는 향수용 공법. 그렇죠. 지방에는 공법을 썼다고 그랬죠. 향수에는 공법을 사용하였고, 역, 유, 사가지, 관. 하야. 또한, 사가지간, 경작하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를 도와가지고, 농사 짓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를 도와서 수냐 간가하야. 그 들을 순시해서 그 농작물을 어떻게 짓는가 잘 보고, 연지 상하. 그 해에 상하를 봐가지고, 그 해에 상하를 봤다는 건그 소출이 많이 나오는 것과 아주 적게 나오는, 그러한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그 상하를, 그 해에 그 상하를 살펴가지고, 연법한 그 세금 거두는 법을 내었으니 그 연법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 즉기패비지어 용자지연 그 패단이 미지 이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농자지연 앞에 지금 농자가 말한 거와 같이 이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공법은 아주 정해진 것을 내게 해가지고 흉년이드냐 이 풍년이드나 이다 정해진 수를 채워서 내게 해가지고 흉년이드는 백성들이 부모도 잘 봉양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이 빌려가지고 내게 해가지고 아주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말을 지금 용자가 했는데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당시 제후 용 공법 집회이라. 그 당시에 제후들은 그 공법의 그 폐단을 썼을 뿐이다. 그 당시 제후들은 농자의 말처럼 아주 거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제후들이 그 공법의 폐단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있었을 뿐이다 이런 말이죠. 쌍공요시 말하기를 칭대의 입지, 칭대의 입지라고 한 것은 칭대의 입지는 여상년 오석 납관하고 평상시에는 그 다섯 석을 관에 내고
반에 세금으로 내고, 흉년이면은 전료 진압 가석한대. 흉년이면 일석을 줄여가지고 가석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공과 필지 영 오석지 수면 그 공과에서 그이 공과에서 반드시 잉 오석지 수그 다섯 석의 수를 태워서 취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즉도 우대 타인 일석 내 진납 그 다른 사람에게 한쌀 곡식 한 석을 빌려가지고 네 빌려서 그것을 모두 다 채워서 내게 해가지고 이족 기수 그 수를 충족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빚을 내어 보탰다고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보통 흉년에는 5석을 내고 흉년에는 줄여서 4석을 내면 되는데 그때 관가에서 이것을 5석을 채워서 내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한 석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채워서 내게 해서 그 수를 충족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차소이 견공법지 해라. 이것이 그 공법의 피해를 볼수 있는 것이다. 볼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공법이 꼭 일정한 수를 그때그때 이 흉작이냐를 따져서 그 세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항상 정해진 수를 내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나쁜 제도였다. 이런 나쁘게 운영된 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보죠. 부 세록은 등고행지의니이다. 지금 앞에는 이제 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는 지금 이제, 녹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록. 이거 세록은 이제 대대로,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이제 주는, 녹봉이죠. 그 세록은 등나라가 진실로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세록은 등나라가 잘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음은 부다. 맹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문왕 시기에 문왕께서 기 땅을 다스리실 때에 경자를 구일하며 그밭 가는 자들을 농사 짓는 자들은 9분의 1의 세금을 내게 하였으며 구일하며 사자를 세로이라 하시니 그 벼슬하는 자들은 대대로 녹을 주었다라고 하였으니 문왕께서 기 땅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그 농사 짓는 자들은 9분의 1만 세금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벼슬하는 자들은 대대로 그 녹봉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자는 이두 가지는 왕정지 분야라. 이것은 왕도 정치의 근본입니다. 왕정 정치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금세록은, 지금, 이 세록은 금이행지 언이와 등나라는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거니와 유
교법을 미행이라. 그 교법, 오직 교법을 아직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취여민자 무죄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취하는 것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맹자께서 이 교법을 시행하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록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교법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공법에 이 세를 내게 하니까 그 제한이 없이 백성에게 취하는 폐단이 되는 거죠. 개세록자는 대저 세록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 포전하야. 그 대대로 녹봉을 받는 자들은 뭐냐면은 그것을 이 토지를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사지, 식기, 공전지, 이판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공전에서 오는 그 수입을 얻게 하는 것이니. 세록이라는 것은 뭐냐? 이 신하들에게 그 토지를 주어가지고 그 토지에서 들어오는 공전의 수입을 먹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여 교법으로 상이 표리라. 실로 여 교법과 더불어서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다.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토지를 이 관리에게 주고 그 관리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몰아줘가지고 그 거기에 가운데 공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녹봉을 받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조법과는 서로 이 세록이 표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사 군자 소인으로 그 군자와 소인으로 하여금 군자와 소인으로 하여금 각유 경업이 상하 상한다. 각기 그 일정한 생업이 있어서 각기 각유 정업 각기 일정한 생업이 있어가지고 위아래가 서로 편안한 것이다. 위아래가 서로 편안한 것이다. 군자 소인이라 하면 각기 자기 맡은 바 직무가 있게 해가지고 위아래가 모두 다 서로 편안하게 만든 것이 되는 거죠. 고로 그래서 하문의 아래 글에 수언 조법하니라. 그 마침내 그 조법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아래 글에 마침내 조법을 말한 것이다. 더 볼까요? 희운 시경에 이르기를 우와 공전하야 우리 공전에 비가 내려가지고 우와 공전하야 수급 아사라 하니 그 나의 사전에까지 미친다. 마침내 나의 사전에까지 미친다라고 하였으니 유조의 위유공전하니 그 조법에 그 오직 조법에 위유공전하니 그 공전이 있는 것이니 조법에만 가운데 지금
공전이 있죠. 정전법에. 그러니 유차 반지컨대 이것으로 보건대 이것으로 보면은 부준하 역 조야 이다. 비록 준하라 하더라도 또한 조법을 쓴 것입니다. 준하라도 또한 조법을 썼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는 소와 대전지 편이라 이 시는 소와 대전 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우는 강우라. 우는 비가 내리는 것이다. 원, 원천, 우어, 공전이 수, 급, 사전이라 하니. 원컨대 하늘이 우리 공전에 비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사전에까지 마침내 미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공이 후사야라.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로 한 것이다. 원컨대 하늘이 비를 우리 공전에 먼저 내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마침내 사전에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했으니 이것은 바로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공포사 여기서 나온 거죠. 당시에 조법이 진폐하야 그 당시에 조법이 모두 폐지가 돼가지고 전적 부전하니 전적이 남아있지 않으니 유유차시 가견 주역 용조라 오직 이 시가 있어서 오직 이 시가 있어서 가견 주역 용조 볼수 있다는 거예요. 주나라도 또한 조법을 썼다는 것을 볼수 있다. 고로 인 지하신이라. 그래서 이 시를 인용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이 시를 인용해서 주나라 때에도 조법을 썼다는 것을 이것을 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지 주례에 주례를 참고해 보면 행조법처에 그 조법을 행하는 곳에는 유공전하고 공전이 있고 그죠? 조법을 공전이 있다면 그것을 조법을 행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공법처에는 공법을 행한 곳에는 무공전하니 공전이 없어요. 공법은 이제 정해진 양에 대한 소출만 내게 하니까 공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맹자도 야 불증견 주례 엄마는 맹자도 또한 일찍이 그 주나라 예를 보지 못하였지만 불증견 주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맹자도 그렇지만은 지것이 이설 그 지금 이 시에 그 내면에 이러한 설이 있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용시의 시의 뜻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서 대장거 후
꾸면서 하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후면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설을 가지고 가서 후면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주에서 본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향전에는 그 정을 같이 해가지고 출입 항호해서 그 가운데 이제 공전에 염막을 두니까 그 농사를 지으면서 출입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죠. 서로 벗이 돼가지고 서로 지키고 서로 돕고 또 질병상보 그 아프면 서로 부지해주고 또어정 900묘 기중위 공전 그 900묘의 땅을 전지 중에 그 가운데 그 100묘의 그 공전을 두고 그리고 팔과 개 400묘 그 여덟 집이 다그이 100묘씩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양 공전 함께 그 공전을 잘이 경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 정전 그 정전을 설한 것이 지설 득적이 득적 기구한 그 정전법을 설한 것이 다만 이몇 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설 득적 기구 이몇 구에 지나지 않아. 그걸 보고 아이 정전법을 시행해서 조법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내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 이거 다만 이몇 구로 우리가 이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 다소 호저야라. 이는 다소 아주 그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 대원 대본처라. 이것이 큰 근원이 되고 큰 근본이 되는 곳이다. 이로써 이제 그이 정전법에 공전제를 두고 조법을 시행해서 백성들이 서로 도우면서 이할수 있는 이 좋은 세제 법이라는 것을 이로써 이제 알수 있다고 여기 이것이 바로 이 근원이고 큰 근본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불이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리어 쇠쇠 잘게 부숴버리는 것 잘게 부숴버리는 것은 이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세 줄을 달고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